2023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결승 TVN 스포츠. 토미 폴과 벤 쉘튼은 랭킹 차이가 좀 납니다. 89위의 벤 쉘튼과 토미 폴은 35위고요. 20살과 25살의 두 선수. 벤 쉘튼이 키는 더 크고 벤 쉘튼은 또 왼손을 쓰는 선수입니다. ATP 투어 우승은 벤 쉘튼은 없고요. 토미 폴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서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쉘튼 좋은데요. 포핸드 위너입니다. 백핸드 크로스. 이번엔 나갔습니다. 쉘튼 서버 강합니다. 예. 에이스입니다. 202km의 서브 에이스. 나갑니다. 수비를 해봤던 토미 폴 선수였는데 베이스라인 아웃입니다. 쉘튼이 서브 게임 지켜내면서 코스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발리로 마무리. 네. 완벽한 서브 게임이었습니다. 베이스라인 아웃입니다.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 서티홀.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트 플레이 잘하는군요. 백핸드 패싱샷. 나갑니다. 조금 전에 이제 폴트가 되긴 했습니다만 225km의 서브 스피드였습니다. 백핸드 걸렸습니다. 길었습니다. 쉘튼은 이번에도 서브 게임을 지켜냅니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서티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 폴 네트 플레이 정말 잘합니다. 맞고 넘어갔습니다. 걸렸어요. 미니 브레이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걸립니다. 이렇게 토미 폴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 대단한 대결이었습니다. 토미 폴이 먼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백핸드. 들어갑니다. 포핸드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듀스. 포핸드 위너 잡아내면서 서브 게임 지켜내는 토미 폴입니다. 백핸드 걸렸습니다. 나갔어요. 서브 앤 발리를 시도했던 쉘튼이었는데요. 또 한 번 걸렸어요. 더블 세트 포인트 토미 폴. 에이스가 나오면서 2세트를 가져가는 토미 폴 선수입니다. 2세트는 폴이 1세트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포핸드 위너. 드롭샷 받아냅니다. 나갔어요. 날카롭습니다. 백핸드 크로스 한번, 포핸드 인사이드 아웃샷 한번. 백핸드 벗어났습니다. 듀스입니다. 백핸드 발리. 포핸드 위너. 와우, 들어갔습니다.
포핸드로 포인트를 따내는 벤 셸튼. 포핸드 벗어났습니다. 러브 게임으로 셸튼이 쉽게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백핸드 크로스. 오,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백핸드가 오케이. 걸리면서 네트에 걸렸어요. 토미 폴이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나갔어요. 와, 이렇게 브레이크에 성공을 하는군요. 와, 지금 세컨 서비스의 스피드를 보셨나요? 205km입니다. 예. 에이스! 다시 듀스를 만드는 벤 셸튼. 에이스입니다.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는 벤 셸튼입니다. 게임 스코어 5-4로 앞서 나갑니다. 포핸드 위너입니다. 드롭샷 넘기지 못합니다. 에이스! 216km의 첫 서브였습니다. 벗어났어요. 서티올입니다. 합니다. 와, 두 선수의 스트로크 대결 엄청났습니다. 듀스까지 이어가는 벤 셸튼입니다. 들어갔어요. 포핸드 포인트 가져가는 벤 셸튼입니다. 세트 포인트. 백핸드 벗어났습니다. 3세트를 가져가는 벤 셸튼입니다. 4세트입니다. 셸튼의 서브 게임. 백핸드 날카로운 샷이었습니다. 에이스입니다. 벤 셸튼 선수의 서브가 이 3세트 한 중반부터 굉장히 잘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강력함도 있지만 저렇게 와이드존에 175km짜리 에이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오, 더블 폴트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세컨 서비스에서 뭐 폴 선수가 워낙 바싹 붙어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던 건 폴이 맞는데요. 예. 하지만
두 번의 더블 볼트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네. 걸렸습니다. 3세트 잘 따냈던 쉘튼이었는데 4세트 시작하자마자 브레이크를 허용했습니다. 발리로 마무리합니다. 베이스라인 아웃입니다. 다시 나가면서 서브 포인트 연속으로 가져갑니다. 토미 폴이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나갔어요. 걸렸어요. 백핸드 벗어났습니다. 40-15. 에이스. 이렇게 본인의 서브 게임을 마무리하고 있는 쉘튼입니다. 포핸드 위너입니다. 토미 폴. 백핸드 쪽에서 디펜스 하는 과정에서 공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은 절대 토미 폴이 놓치지 않죠. 그렇죠. 발리로 마무리 짓고 있는 토미 폴입니다. 포틸럽. 포인트샷 벗어났습니다. 에이스. 이번에는 코치가 T쪽으로 서브를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와이드 쪽으로 들어갔네요. 쉘튼 선수가 랠리가 길어질수록 굉장히 불리했었는데요. 이렇게 스트로크에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앞으로 이 선수의 성장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네. 다시 포핸드로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는 쉘튼입니다. 두 선수 간의 샷의 파워라고 할까요? 쉘튼 선수가 훨씬 강해요. 네, 파워 네. 부분에서는 확실히 쉘튼 선수가 우위에 있고요. 안정적인 후트업과 코너옥은 토미 폴입니다. 네. 백핸드 걸렸습니다. 서틸러. 수비를 잘했습니다만 이번 포핸드는 막을 수 없었던 쉘튼. 러브 게임 토미 폴. 게임 스코어는 4대2입니다. 포핸드 다운 더 라인. 지금 팔로우스로 하는 과정에서 쉘튼 선수의 라켓이 오른손에 맞았어요. 네. 걸립니다. 에이스입니다. 걸렸네요. 지금 백핸드 슬라이스에서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쉘튼입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포핸드와 백핸드의 대결이었는데 토미 폴의 백핸드가 앞섰습니다. 첫 서브가 잘 들어가는군요. 서브 포인트로 이번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쉘튼이 많은 경험은 없지만 작년에 캐스퍼로드 상대로 승리를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네. 강한 스매시. 아, 들어갔어요. 에이스입니다. 쉘튼 선수 시원시원한 서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캡틴. 계속해서 쉘튼의 백핸드 쪽을 공략해줬습니다. 아, 나갔어. 포핸드 다운 더 라인. 확실히 저 포핸드 다운 더 라인은 파워가 느껴집니다. 서브 포인트. 이렇게 벤 쉘튼이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게임 스코어 5-3입니다. 와, 아, 서브 포인트 똑같이 지금 되갚아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바디 쪽이었습니다. 서브 포인트예요. 아, 체험파이어가 마이크에 맞았어요. 예예예. 예, 예. 던지 캡틴. 아, 얼굴 쪽으로 아, 날아가서 예. 손으로 막는 부분이었군요. 그렇네요. 예. 나갔습니다. 4세트 게임 스코어 6-4, 세트 스코어 3-1로 토미 폴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